하지만 긴장을 늦추긴 아직 이릅니다. 미션을 통과해야 할 또 한 명의 달인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. 엄청난 드리블 실력으로 프로 선수들마저 긴장시킨 허라운 달인. 그렇다면 과연 드리블을 하면서 줄넘기 미션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농구 깨나 했다는 농구부 선수들이 우선 하나로 도전해보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. 코치님은 두 개로 도전해보는데요. 성공하시련? 아이야야야야. 아, 알았어, 알았어, 나 알았어. 나 알았어. 오케이, 알았어, 알았어. 자, 렛츠 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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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에? 에? 안 해, 안 해. 이렇게 빨리 노하우를 알아버리기엔 지나치게 어려운 줄넘기 미션. 과연 다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지체 없이 돌아가는 줄을 피해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는 드리블. 달인도 세 개의 공도 그 무엇 하나 멈추는 것 없이 줄넘기를 이어갑니다. 끝없이 돌아가는 줄넘기의 향연. 그야말로 대성공. 성공입니다. 공에만 집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뛰면은 공이 이게 무너져가지고 공에만 집중하다가 그냥 한번 점프 뛰는 거? 이른 나이에 놀라운 실력을 갖춘 두 달인. 하지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꿈 많은 소녀들입니다. 공부는 잘해요? 공부요? 저희 둘 다 전교회장 출신. 촬영해보니까 어땠어요? 카메라 앞에서 말하려니까 익숙하지 않아? 너무 머릿속이 하얘지고 제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영상이 조금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해요. 꿈을 향해 나아가는 두 달인들, 더 큰 무대에서 다시 만나길 응원합니다.